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있는 천지당 세라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Hi everyone. This is Heaven and Earth Place. This is Psychic Medium, 세라보살. It's nice to meet you. 아, 저는 처음에 있었던 데는 뉴욕이고요. 뉴욕에서 이제 마지막에 하와이에서 이제 제자 생활 하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는 한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영어가 좀 더 편하시겠네요, 선생님한테는 아직까지.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좀 하와이의 선생님이 뉴욕에 있을 때 말고 하와이에 있을 선생님이 그러면 신령님을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아니, 뉴욕에서부터 네, 활동을 좀 했습니다. 어쩌다 또 신의 길을 걷게 되신 거예요? 뭐 신병은 아주 어렸을 때 겪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이 한 23살 때쯤 와서 이제 이 길을 가게 됐는데 저 역시 이제 다른 제자님과 같이 이렇게 많이 변동도 있다가 이제 하와이에서 제대로 이제 신령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내림을 받으셨을 때 한국에서 받고 다시 하와이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하와이에서 가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무불통신 제자라고 그러죠. 그냥 무불통신으로 오다가 이제 신령님 가리굿을 이렇게 7년 전에 했습니다. 지금 하와이에 있었으면은 주로 이제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외국인들도 있어요? 네,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이 외국 분들을 많이 했죠. 예, 다 외국 분이었죠. 근데 이제 가리굿이라는 거를 이제 한국에 계신 이 저 선생님들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신 계기는 또 어떤 계기로? 이제 신에서 불러서 왔죠. 신에서 신령님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한 3년 정도 한국에 계신 모든 신령님들 다 함께 다 합수받아 들어가자 해서 지금 1년째 됐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 되게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부모, 형제 다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죠. 네, 친구도 없고. 외국인분들 점사도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테고 네. 한국 점사도 많이 보셨을 텐데 좀 차이점이 좀 있나요? 차이점은 글쎄요. 우리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도 다 조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있듯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듯이 조상이 다 있는데 이렇게 조상점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어마어마하게 신기해합니다.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게 영어로 하면 respect이죠. 굉장히 이렇게 존중해줘요. 우리의 이 영어로 하면 psychic medium 우리 무당들을 굉장히 존중해줍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는 저는 다른 거는 잘 차이점을 모르겠고요. 그냥 간혹 가다가 5만 원의 전사비도 이게 아무렇지 않다 생각하고 장난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차이점 빼고는 별로 그다지 크게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나 연검한가 뭐 테스트를 하러 온다거나 아니면 뭐 5만 원을 주고 전화점사를 해서 장난을 친다거나 저는 그게 처음에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주로 어떤 식으로 점사를 좀 보세요? 그때그때 좀 틀린 편이에요. 틀린 편인데 이제 오시기 전에 신령님 전에서 벌써 일러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오셔서 또 이렇게 풀어가는 것도 있고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전에 이 무종인의 길을 걷기 전에는 네. 잠깐 모델 생활도 잠깐 하셨었다고. 아, 네. 네. 젊었을 때. 예, 그것도 하나의 또 신의 조화라고 할 수 있죠. 예.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렇게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활동 정도 하고 예. 예. 한 2, 3년? 지금 하와이에서 있으셨으면은 네. 서핑도 하셨었어요? 서핑 한번 해 봤습니다. 서핑을 저는 수영을 잘해요. 잘하는데 수영장에서 하는 걸 좋아하지 바닷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바닷가 가는 건 좋아하는데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